그동안 MLCC 양산 시점이 번복되면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서 보여줬던 아모텍. 이제 MLCC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장기 성장에 초입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존 모바일에서 전장, MLCC 업체로 DNA가 변화하고 있는 아모텍. 주가도 실적도 계속해서 순항할까요? 네, 오늘 블록버스터 주인공은 아모텍입니다. 정준희 캐스터는 뭐 페이로 많이 쓰시죠? 네. 어떤 페이 쓰시죠? 저는 아직 애플이어서 애플페이.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네. 아모텍이 애플페이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달 7일이었죠. 애플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NFC, 즉 근접 무선통신 관련 부품을 만드는 아모텍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2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그 이후로는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 최근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팀장님. 네. 이게 저 MLCC가 보니까 저 적층 세라믹 콘덴서.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 이게 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로 나눠져요. 뭐 우리가 통신 장비용이라든가 또 전기차용이라든가 또 전장 카메라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런 그 전자기기라든가 또 이제 뭐 최근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부품이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아모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 MLCC하고는 좀 약간 그동안 MLCC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좀 이제 그 계속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네. 양산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사실 과거에는 뭐 이 아모텍 같은 경우는 뭐 한 4만 원 선 뭐 이 정도의 주가에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이제 좀 밑으로 지금 이제 끄집어 내렸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결국은 이 MLCC가 드디어 이제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좀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여라든가 그리고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아모텍의 MLCC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는 통신 장비용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BYD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 전기차 이제 BMS 쪽에 들어가는 MLCC가 있고 그 이제 미국의 그 전기차에 들어간 전장 카메라용 BLCC, MLCC 이제 이런 쪽이 나눠지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먼저 좀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전기차용 네. MLCC 쪽에 대한 어떤 주문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예상으로는 한 매출 한 200억 이상 중국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올해 네네.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MLCC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그 최근에 기대감이 주가의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반등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MLCC 이게 이제 반도체 전기를 일정하게 이제 공급한 어떤 뭐 그런 댐 역할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기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양산화가 돼서 좀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준희 캐스터 이 증권사들의 전망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아모텍에 대해서 3분기부터 영업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MLCC 매출액이 3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투자증권은 아모텍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기존 4만 3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IBK투자증권은 3만 5천 원으로 유지, 그리고 SK증권은 3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증권사 모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자 증권사별 전망 봤습니다. 의견들은 다 매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염정FC가 네. 보는 이 아모텍 투자 포인트.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네. MLCC 쪽에서 이제 전장용 MLCC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이 예상되고 있고 아무래도 주가에서 가장 또 이제 반기는 부분이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10분기 내내 사실 좀 적자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주가의 또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3분기에 좀 흑자 전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연간 뭐 연간 실적 연간으로는 흑자를 아직은 좀 벗어나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적자 폭을 줄이면서 내년도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앞으로의 매출액 증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가 워낙에 좀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고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